바람을 불어내고 고산들의 나무가 말라지고 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들을 전화기사 안 보시고 앉아서 말씀드리면요. 지금보다 1.5도 낮았어야 했던 기온이 벌써 거의 흙기치에 도달했고 지표 온도는 1.5도나 더 올랐습니다. 산불과 폭우, 사이클론과 같은 재난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뉴스에서 폭염과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여러 곤란을 겪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요맘때 아주 무더웠던 하루에 정말 그 기후 위기, 아 심각하다라고 체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잘 꾸미지도 못하고 잘 이렇게 뭐 신발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인터넷 주면서 사곤 하는데 작년 요맘 때는 왠지 저에게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가자 그럼 백화점에 가서 무려 브랜드 샌들 19만 원짜리 샌들을 구입해서 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해서 신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들 밑창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자다 해서 백화점에 가서 다시 이제 물어달라고 했더니 왜 이러죠? 이러면서 다시 새 걸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샌들이 신은 지 얼마 안 돼. 그때도 무척 무더운 날이었고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끌려대었는데 그냥 녹아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일을 저만 겪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텍사스에서도 이미 2015년에 그 나이키 신발이 무더워서 그 뜨거운 그 아스팔트에서 신발 밑창이 녹아내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이키라든지 제가 구입했었던 샌들을 만들었던 회사는 원래 기존의 형성 방식대로 본인들이 물건들을 만들어냈을 뿐인데 갑자기 더워진 지구에서는 녹아내릴 태국시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산품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일상 중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 이런 방식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생산의 방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고수해도 되는 걸까? 어떤 변화의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궁극의 무릎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래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염려와 불안과 그런 걱정들 그리고 뭔가 이것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는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큰 주축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가시게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기후변화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가 산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 과학원에서 밝힌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결국 이 강의를 통해서 결국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적응 조치라는 것이 어떤 범주까지 있을까 어떤 일들을 우리가 적응 조치로서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기 보이신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의 지평을 조금이나마 넓히는 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의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했을 때 보통은 장기적인 온난화, 지구온난화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온실가스 효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더워지는 것도 기후변화의 한 내용이지만 극심한 이상기상, 가뭄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폭염 등과 같은 극심한 이상기상의 발생 빈도와 그리고 그 발생하는 횟수와 그 강도가 세기가 증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 심해질수록 지구의 온도가 더워질수록 이런 이상기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도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뚜렷한 그런 이상기상의 피해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간다라고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자연의 섭리 아니겠어?
예전에 갓빙기 있었고 해빙기 있었고 그 지구의 날로 따지면 이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일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지. 우리 기후변화를 막는다고 뭘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무용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에 인간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2014년에 그 기후변화에 관한 장구간 패널이라고 하는 IPCC라는 그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그 당사국 간에 여기에 참여하는 당사국 간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분명히 기여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후변화는 다시 인간계와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은 기후변화가 그냥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니라 그냥 지구가 그렇게 될 때가 돼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활동이 분명히 기후변화를 가속화, 더 심각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다 같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간의 책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자. 그래서 UN의 기후변화 협약, UNFCCC라는 기후변화 국제 협약이 있는데 거기에서 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을 두 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와 기후가 변화하는 것 자체를 좀 늦추거나 좀 이렇게 늦추거나 좀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동들은 근본적으로 대기 중에 그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자체를 감축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을 더 넓히는 그런 행위를 확대하는 행위들을 기후변화 완화라고 해요. 그래서 산림은 그런 기후변화와 주요한 우리 육상 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런 기후변화 완화라는 그런 대응의 축이 있고 오늘 두 분에게 말씀드린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기회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회요인을 더 강화하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받게 되는 피해,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는 미리 막거나 그 피해를 좀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모든 조치를 우리가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적응 조치에는 기술적인 면 혹은 제도적인 면 또 그리고 관리, 현장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노하우에 대한 면 등 그 적응으로서 우리가 그 접근할 수 있는 조치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적응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한국말로 그냥 우리 일상에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순응이라고 하는데 좀 뭐랄까 수동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그냥 그렇게 맞춰가는 정도의 순응이랑 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적응이라고 했을 때 순응은 기후변화의 적응, 기후변화의 대응으로서의 적응은 순응과 전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이해를 좀 듣기 위해서 제 목소리 좀 들리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마이크를 쓸까요? 안 써도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좀 제가 목소리가 커서 너무 또 피로하실까봐 조금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뿌린 기구리의 증후군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쌀뿌린 기구리 증후군 개구리가 속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그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그냥 더워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삶아서 죽죠. 네. 그것이 수능이라면 적응은 더워지네? 이거 뭔가 좀 이상해. 이상을 감지합니다. 이대로 높아지면 내가 죽겠는걸? 판단합니다. 전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대로 안되겠다. 내가 살려면 여길 뛰쳐나가야지 라고 하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적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 예상 내가 어떤 변화를 겪었고 미래에 이러한 변화를 더 겪게 될지도 몰라 하는 예상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 내가 미연에 방지하거나 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적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적응을 위해서는 방금 제가 개구리의 그 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뭘 알아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거지? 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지금 우리가 뛰쳐나갈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두고 볼 건지 아니면 새로운 물을 더 들이부을 건지 하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 어떠한 조국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줄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적응에서의 매우 핵심적인 정보가 바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라는 건 과거 기후변화에 따라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그 대상이 과거 대비 현재 얼마나 변화했지? 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지? 하고 예측하는 그 두 가지 요소를 통틀어서 우리가 기후변화 영향 평가라고 해요. 취약성 평가라는 것은 미래가 저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대처 능력이 있지? 적응 능력이 얼마나 있지? 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평가하는 것을 취약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의 대처 능력은 뭐밖에 없어? 그럼 이만큼이 취약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우리 산림을 예로 들면요. 우리 산림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산림의 그런 구조와 산림의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 산림 생태계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산림 생태계 서비스는 총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합니다. 공급, 조절, 문화, 지원. 공급은 우리가 산림에서 목재를 얻죠. 그리고 산림에서는 물을 수자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산림에서 직접 버섯이라든지 약초류라든지 이러한 식량을 얻으시죠. 그리고 야금자원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걸 공급 서비스. 그리고 산림에 있는 그 나무들이 광합성하고 호흡하는 그런 과정에서 탄소를 저장하고 그리고 공기를 정화해주고 산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산사태가 방지가 되고 홍수가 방지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에서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조절 서비스라고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산림에 가면은 뭐 영감을 얻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 홍로숲에 오셨는데 이곳에 오셔서 또 홍로숲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어떤 교육의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 서비스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러한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산림 생태계 서비스를 주는 우리 이 산림 생태계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만한 점은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산림은 육상 생태계의 주요한 탄소 흡수원이에요. 왜냐? 이런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탄소 흡수원인데 이것이 기후변화의 압력을 받아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을 잘하면 즉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것들을 잘 예방하거나 잘 저감할 수 있는 관리를 잘 해주면 그런 조치들을 잘 해주면 기후변화 완화 즉 탄소 흡수를 많이 해주는 그런 완화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생태계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적응 조치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온난화와 극한 이상 이상이 발생하는 그런 기후변화 압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 아래에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가 영향을 받으면 산림 생태계 서비스가 달라져요. 좋았던 것들이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도 생기겠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습니다. 산림 생태계 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지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이건 그냥 자연의 섭리 이렇게 해서 손을 놔버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잘 평가하고 뭐가 취약하지 뭘 대비해야 되지 이런 걸 잘 평가를 하면 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적응 능력을 갖고 있지 잘 정리를 해서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라든지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취하게 돼서 잘 숲을 가꾸게 되면 이러한 산림을 잘 가꾸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 우리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본연의 그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생태계가 바로 산림 생태계입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이제 올해 산사태, 저 과학원에 산사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대요. 폭우가 이제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산사태 위험이 많다고 하는데, 올해는 다행히 산불이 이렇게 단연만큼 크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기후변화 악역화에 산불과 산사태로 인해서 산림이 그렇게 훼손이 되어지고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산림 생태계 서비스 저하되고요, 지역주민들 산터를 잃게 되기도 하고, 일터를 잃게 되기도 하고, 또 인력 피해 등의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심각해질 이런 산림 재난에 대해서 예보를 좀 더 고도화하고 피해를 좀 더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방식의 습관 고개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험에 방지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한 제도들을 좀 보강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피해들을 좀 더 줄여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안에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적응 조치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는 이것들이 생산성이 안 좋은, 비용 편익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와 소스를 더 들이붓지만 그만큼의 소득을 못 얻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후가 변화하는 것들을 기후변화 영향과 그 취약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임산물의 생산이나 가공의 기술을 좀 더 개선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좀 더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이상기상, 특히 뭐 폭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가공하는 방식, 생산하는 방식들을 좀 바꿔간다면 그러한 소득의 손실도 좀 줄여갈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런 적응의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취약성 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좀 현명한 적응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그냥 막 해도 관통 관리적으로 해왔던 방식 말고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적응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적응 정보는 누구한테 필요하지? 라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그런데 결국은 전 국민에게 모두 필요한데, 그럼 좀 분류를 좀 해봤어요.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 산주라시든지 아니면 인농인, 그리고 관리소,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이런 정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일반 시민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지, 또 어떤 정책을 꾸짖고 혹은 지지해줘야 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려면 이러한 과학적인 정보가 좀 필요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정부나 지자체, 국회들, 어디다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힘을 싣고 어떤 정책을 더 해야 하지, 예산을 어디다 분배해야 하지 할 때에 이러한 영향 취약성 평가에 대한 정보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저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술 개발자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들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산림 분야에 대해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핵심적인 정보인 영향 취약성 평가의 정보를 이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식품도 기본법이랑 산림청의 산림자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임업 분야에 대해서 매년 기후변화 영향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영향 취약성 평가를 5년마다 해서 국민들께 알려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산림청과 과학원에서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이러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수요자들에게 이 산림 부분에 대한 영향 취약성 평가를 어떻게 수행해서 어떤 정보를 드릴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총 17가지의 세부 분야로 나누었어요. 산림 기상, 산림 자원, 산림 생태계, 단기 소득 인산물, 산림 불안, 지금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림 생물 다양성, 제6대 분야에 총 17개 분야를 가지고
역량 실패 조사 매년 하고요. 그래서 5년마다 지금 이제 역량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연구는요, 저희 선배님들 때부터 많이 해오셨어요. 90년대 그 이전부터도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생태계가 달라지지? 연구는 많이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연구자들이 자기 본인의 관심사 있는 부분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스팟별로 이렇게 부분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어떤 통계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학원과 국립사회과학원, 그리고 이제 국립수목원에 있는 주요한 부분별 그런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잘 할 수 있을지, 영향평가, 취약성평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방법론을 만들고, 이건 100년 대계다. 아시다시피 산림은 되게 그 주기가 길잖아요. 생애 주기가 되게 길잖아요.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살죠. 산림 생태계의 변화도 사실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지금 세대가 요만큼 본다고 산림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정적인 데이터가 잘 축적되게 하기 위해서 평가 방법론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에 바로 12월에 종합보고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산림 이번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문별로 어떤 현상이 있었고, 실태, 어떤 현상들이 보여졌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더라, 과거들이 이렇게 변했더라,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거든요? 한 400 몇 페이지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 좀 있으시면 살펴서 찾아보실 만한 정보들이 들어있지만, 사실 정책하는 사람들 다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 의사결정을 좀 돕기 위해서 좀 요약본을 또 만들었습니다. 요약본은 이렇게 좀 그래서 이 요약본에는 각 분야별로 주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요 핵심적인 그런 결과들을 좀 얘기를 좀 담았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언들도 저희가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거기서 원문을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찍으십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조각 보고서 400 몇 페이지 되는, 그리고 혹시 지금 놓치시더라도 나중에 과학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연구 간행물 거기에서 종합 보고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런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수량이 좀 있기는 한데 다들 또 덥고 무거우실까봐 안 가져왔는데, 나 오늘 꼭 한번 꼭 지금 받아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주소를 남겨주시면 그 주소로 저희가 꼭 필요하신 분들께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보고서에 있는 기후변화, 우리 이제 그 과학원과 수목원의 그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추려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산림에서는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전망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 속도 괜찮으신가요? 잘 들리시죠? 네. 먼저 산림 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주요 산악지역에서 산악기상을 관측을 하고 있어요. 굳이 산악기상을 관측하는 이유는 국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산림이고, 그 산림은 평준한 산에 있는데, 기상청에서 갖고 있는 종강기상 장치들은 그 센서들은 거의 다 산악방 주변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산에서 일어나는 기후와 기상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추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청과과학원이 그 주요한 산지에다가 이제 관측소를 해서 지금 총 46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관측한 기상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속도 역시 기후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기온과 강수량이 시기별로 변동성이 증가하고, 물이 부족해지고, 또 장기 강우 빈발해지고, 또 극한 홍수의 분포도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은 되어지는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 지금 빨간색은 그냥 우리의 생활권에서 이제 전망이어지는 온도라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초록색을 이제 우리 산림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도 여전히 기후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은 하지만 생활권보다는 조금 그 온도가 덜 올라가는, 왜냐면 그 안에서는 호흡도 일어나고 그 잠염이 있기 때문에 기화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좀 식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산림 가시면 더 시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숲에 가면 더 시원한데 그런 시원한 숲도 여전히 미래도 밑에보다 위에 그냥 숲이 아닌 것보다는 시원하겠지만 여전히 기온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림지역의 평균 기온은 전부 평균 기온보다는 낮은 정도로 그렇게 전망되어져요. 그리고 산림 재해 발생 위험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에 산불 발생 건수가 매우 증가를 했고, 미래에도 이대로 우리가 그냥 기후변화가 계속 그 기후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 기후변화가 되는 추세라면 산불 위험 지수도 더 증가하는 걸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산사태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어요. 폭우, 그런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산사태 피해 면적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고, 산림 병해충의 경우에도 그런 기존에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재 삼충이나 그런 소나무 허리 노린재 등의 그런 발생 위험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침입 외래식물이 현재로서는 제주도를 비롯한 그런 일부 영남 지역에 조금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얘네들이 살만한 장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남 지역과 외륙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일이. 그렇게 전망이 되었어요. 침입 외래식물들이 그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고유의 수종들이 생물 다양성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그런 부분을 내거는 국립수목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림의 구조와 기능이 변해요. 그래서 기후대, 산림 기후대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산림 기후대는 산림 수종이 서식할 수 있는 기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산림 기후대는 난대는 온대리으로 지금은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북한 쪽까지 하는지 한대리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기온이 평균 기온이 2도 상승, 4도 상승함에 따라서 남대림은 아열대림. 남대림은 지금 좀 제주도라든지 남부 지방인데, 여기 남대림은 아열대림으로 전환되어지고 점점 기후대가 북상하는, 아래인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산림 식물 분포도 변하게 되죠. 기존에는 침엽 수림이 지금 현재로서는 38.1% 지금 갖고 38.1%가 침엽 수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감소하고 화렵 수림이 분포한 면적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은 아고산 상록 침엽수림의 피해가 위험이 증가돼요. 아고산 상록 침엽수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되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수종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높은 산지에 자라고 있는 침엽수림인데, 늘 푸른 침엽수 중에 기후변화 때문에 다 죽는다 했던 구상나무 얘기 들어보셨나요? 구상나무를 비롯해서 가뭄비나무, 훈비나무 뭐 등등등 한 7가지 주요한 수종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지금 위험받는다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이제 높은 곳에서 우리 국한되어서 살고 있고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데, 특히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멸종하면 그냥 전 지구적으로 고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멸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점점 어느 정도 온도가 좀 그 시원한 그런 1000m 이상 되는 지역에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니까 변화에 따라서 걔네들이 이제 살만한 곳들이 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장 연구를 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제일 큰 문제는 큰 나무가 기후변화 때문에 확확 죽어요. 그런데 그 후대를 이은 어린 나무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마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처럼 이제 큰 나무들은 해서 이렇게 죽는데 다른 나무들은 후대를 이을 애들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를 좀 갖고 있어요. 역시나 저희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미래를 전망해봤을 때 얘네들이 살만한 곳이 많이 확 줄어든다. 그런데 특히 눈잔나무랑 눈잔나무 지금 설악산에 있거든요. 눈잔나무, 가뭄비나무 같은 거는
2050년만 된 거라도 얘네가 살만한 환경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져.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식물 개절이 말하는데, 식물 개절이라는 거는 꽃이 피는 시기, 꽃이 지는 시기, 낙엽, 잎이 피고 지는 시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한 생활사를 얘기하는데, 이 식물 개절이 달라진다라는 것의 큰 의미는 그런에 따라서 식물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바로 곤충이라든지 동물들과의 관계도 다 어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조와 이 산림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에서는 임산물을 얻게 되죠. 특히 이제 목재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밤, 호두, 꽃감, 그리고 대추, 고로쇠, 수에 그리고 산단기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산림 과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수확할 수 있는 날짜들이 이제 점점 달라질 거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이 되었고 야경자, 산림 야경자원 중에서 산단기 분말로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산단기 생육 가능 지역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더 높은 곳에서만 이제 재배가 생육 자생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종합보고서 안에 다른 페이지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온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얇은 책자 있죠? 그 요약본에도 이런 내용, 이 밖에 또 다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요약본은 종합보고서랑 좀 다른 것은,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연구, 기술, 연구에서는 이런 걸 더 연구해야 하고요. 정책적으로는 이런 정책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장 관리할 땐 이런 거 고려해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저희가 나름의 그런 제언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QR코드를 좀 찍어 가지고 혹시 책자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기후위기다 해서 기후변화 대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후조치, 그 적응과 그리고 완화를 포함하는 기후조치를 할 때에 특히 적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강조했어요. 기후변화에 따라 어떻게 영향받고 뭐가 취약한지 우리 평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수단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이걸 정말 할지 말지,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야, 좋은 제도야, 좋은 기술이야,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